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날마다 어제 같은 오늘, 날마다 똑같은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오늘을 사는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24시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목적하면서 원하는 것들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 목적하는 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잘못되어지고 거꾸로 되어져서 그것들로 인해서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마감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십계명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또 우리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첫 번 말씀 보시면 16절, 사람이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로 일례로 돈을 냈지니라. 성경은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나가는 부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신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왜 그러시는지. 인간이 우리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가운데 성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욕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면 우리는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을 해나가지 못하겠죠. 생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며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죠. 그래서 여성에게도 이런 호르몬이 있고 남성에게는 이런 호르몬이 있는데, 나이가 지나면 이 호르몬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스러워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여성 호르몬이 나오다가 기본적으로 있다가 그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면서 생리가 끊어지고, 그리고 남성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막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걸걸하시고, 막 남자 같은 분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사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보면 이렇게 성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열려야 돼요. 우리 세상은 지금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져 있어요. 사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나누기가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욕을 내는 이런 것들이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 그 성에 관계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지 않고 특별하게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잘 수행하며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입에 올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것들을 텔레비에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흔히 볼 수 있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1800만년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보여줬는데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말을 못하고 덜덜 떨면서,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당시는 이제 텔레비가 나와서 있은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이라고 해봤자 국영방송 하나 두 개 뭐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채널을 봤을 때 채널이 뭐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그분이 보기에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텔레비에서 어떤 남녀의 어떤 그런 관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거.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런 세상이 이게 말이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그 목사님이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이런 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애 낳고 잘 살았다. 왜 초등학생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고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성행위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 되냐. 그러면서 지금 여가부라든가 이런 정말 위정자들 앞에서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정말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에게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됐어요. 학생인권조례안은 아이들을 망치는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엄마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안 됐는데 충남에서 한번 통과가 됐다가 인권조례 폐지가 한번 됐다가 안희정도 지사가 충남에 들어서면서 그것이 다시 살아났대요. 그랬다가 지금 이번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엄마들이 그렇게 이 일에 목숨 걸고 정말 가정을 뒤로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도 밖에 나와서 이른 피켓 시위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텔레비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 나도 인권이 있다라는, 누가 인권 없다고 그랬나요, 부모가? 인권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로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나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 나도 좋으면 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일을 또 텔레비에서 방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해야 되는 그 시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성에 빠지면 무슨 공부를 하겠냐고요. 또 나도 아이인데 나 같은 애를 낳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뭐냐고요.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을 또 좋게 위해서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건 또 뭐냐고요. 이것이 정말 말세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이야기죠. 오늘 뭐 사람이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빙패를 들여서 꿰서 동침했다. 그럼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혼인을 빙자해서 그 여자를 꼬드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꼬드겨놓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둘이 원해서 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도 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우리 동성애하는 사람들 누가 동성애 하는지도 몰랐어요. 왜? 창피하게 생각했으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근데 왜 자꾸 이쪽으로 끌리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목소리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 깨어나야 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가정을 지키고 믿는 가정의 아이를 지켜내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생각의 동요가 일어나고 생각이 동화되는 사건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어때? 라고 하는 거. 자,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성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정에서만 쓰라고 잠언서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이 사생의 세상의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무너져 내리는 게 뭐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멀리 갈 것 없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자 다윗의 딸이 나오는데 누구죠? 다말이라고 하는 처녀가 나옵니다. 아주 이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암논이라는 사람이 배다른 오빠가 그 아이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인해서 소간이 나는 거 병, 상사병이 걸렸어.
어떻게 할지를 몰래.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얘기를 좋게 여겨요. 그리고 죄를 짓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암논이 아픈 척하고 누워요. 아버지가 왔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래요. 내가 다말이 구워주는 쿠키를 먹으면 날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냥 그 아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요. 그런데 암논은 다말이 왔을 때 쿠키 굽는 그 아이의 쿠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겁탈합니다. 그럴 때 다말이 그래요. 이건 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께 얘기하면 아버지가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무 얘기에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악은 뭐냐면 그가 그 다말을 범하고 그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렇게 울면서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가정에 가족이 없을까요? 가족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어느 오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빠는 여동생을 각별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래요.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가만히 있자. 그리고 그 얘기하는 압살롬의 마음엔 어떻게 돌아가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기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이쪽도 자식이요 이쪽도 자식인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압살롬이 그 안에 분노는 계속 커져갑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노를 표출하지만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 반역한 그 압살롬이 했던 행위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15장 5절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강이 이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반역하고 후궁들을 모아놓고 후궁들을 박탈하고 그리고 나라를 정치하는 과정에서 자 재판을 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온전한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도망가 있는 상황이고 이 압살롬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압살롬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더라. 그러니까 키가 크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금발인데 머리숱이 풍성하더라. 아주 잘생겼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생긴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누굴 좋아해요?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연예인이 왜 연예인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탁월하거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거든. 그런데 그 달란트만 탁월한 게 아니라 얼굴까지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기가 탑인 거예요. 이렇듯이 압살롬이 그랬어요. 압살롬이 오는 사람들에게 일단 외모적으로 환심을 먼저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와 내가 저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막 이렇게 이런 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에 압살롬이 더 넘어가서 그 사람 앞에 와서 5절 보면 가까이 왔다 그래요. 우리 왜 이런 얘기들 하죠. 연예인이 가까이 오면 숨이 막힌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까지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렸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마음이 도적질 당했다. 이건 누구예요? 압살롬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압살롬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알아요. 아 나는 이게 단점이야. 반면에 나는 이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그 단점인 부분을 보완하고 장점인 부분을 일으켜내는 건 맞는데 그 장점인 것을 지금 이 사람은 악한 부분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내는 일들 훔쳐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바람꾼, 사기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렇게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 중에 극히 악한 일이에요. 왜 극히 악한 일이냐? 그 마음을 도적질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도적질 당하면 그 사람 안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는 이야기를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이 정혼하지 않고 여자를 겁탈했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욕심이 잔뜩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 밥을 먹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거가 아닌 밥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는 그의 일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다말이 그의 일생이 망가졌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그의 가족의 일생이 망가집니다. 압살롬의 일생이 결국은 죽어요. 그가 사망에 이릅니다. 동생을 복수하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압살롬은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다윗은 그 압살롬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해요. 결국 그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결국 뭐예요?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사건 속에서 뭐가 역사했죠? 탐욕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탐심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을 때 무당의 자녀들은 속이 상할 거예요. 그런데 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할까요? 무당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뺏어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다급한 일이 있어. 그런데 와서 이러고 얘기했더니, 그래? 너 이거를 이렇게 처방하면 네 일이 앞길이 열려?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정말 그 일대로 또 그 사람의 앞길이 열렸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이 무당을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와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누가 낀 거야? 사단이 낀 거야. 그러니까 타로 점을 보러 가고, 먼 점을 보러 가고, 점을 보러 가서 내 인생의 답답한 것들을 조금씩 해소해 내가는 것은, 이건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탐심들이 뭔가, 내가 잘못한 게 뭔가, 그가 찾아갈 망정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없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알몸으로 가는 거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온 몸이 그냥 고름이 터지고 그냥 상처가 나고 부스럼이 나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도 그래도 나는 내가 이렇게 죽어나갈지언정 내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이게 욥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날마다 어떠죠? 내가 하나는 더 만들어야 돼. 있는 것에서 하나를 더 채워서 99에서 100을 만들어야 돼.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 가운데 더 깊은 욕심이 뭐냐? 내 인생이 잘 되는 건데 내일이 어떻게 됐다 이걸 미리 알아보는 거, 이게 점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자, 우리 겨울이 왜 이렇게 따뜻해 그랬어요? 왜 이렇게 따뜻하지? 비가 오네. 그런데 비가 오더니 눈이 되면서 벼랑간의 영하는 뚝 떨어졌어요. 우리는 이 내일을 한순간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기상에 대한 거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학자들이 밝혀내는 그런 상황까지 왔지만, 예전에는 그냥 방책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몸으로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태풍이 올 거다 우리 미리 알죠. 그러나 예전에는 태풍이 올 거 미리 몰랐어요. 그러나 몇 번 겪어본 사람은 이맘때쯤 되면 뭐가 오더라 이런 어른들의 지혜가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은 태풍이 몇 시쯤에 어디 와서 강타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살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동성애, 이거 악입니다. 그가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쾌락에 무언가 머릿속에 어떤 그런 호르몬 체계가 무너져서 지금 하나님이 둘 수 있는 이 마음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에
이끌린 사람들은 어때요? 일상생활의 지장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피폐해지는 부분들, 망가지는 부분들이 요만큼씩 생기기 시작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의 일생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그 내막 속에, 그 깊은 내막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아파. 이렇게 하면 네가 망가진다. 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쳤을 때, 네가 그 달콤한 사과를 뺏어 먹었을 때, 달콤한 사탕을 뺏어 먹었을 때 그 순간은 네가 달콤하고 맛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간경화가 되듯이 굳어져 버린다.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뭐다? 하나님과 너와 만남의 길이 무뎌진다. 간경화가 뭐예요 여러분? 간이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를 인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굳은 그 마음을 하나님 뭐라 그래? 기경해라 그래요. 기경. 말씀으로 기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이 결국은 지옥행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들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유,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잘 내게 돼요. 내 안에 내 중심이, 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기경하십니까? 어떻게 기경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는 호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는 호미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삽이 있으십니까? 방망이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런 표현에서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쳐라! 마음을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치는 작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예배드리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경할 것이 뭐가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그 말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죄 지을 거리를 찾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알아갈 수 있는. 이제 1월 8일부터 SOS 어린 지저 싸움이 캠프가 이루어지는데 지난번에 지저 싸움이 캠프에 다녀온 아이를 보낸 아버님이 어제 만났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진짜 지저 싸움이 캠프가 정말 소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이가 갔다 오고 나서 고민이 많더래요.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가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을 갖고 있는 것, 그 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앱에서 하나만 남겨놓으면 안 될까 아빠? 이러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아빠, 그러니까 아빠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다시는 게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랬대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네가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너하고 약속한 거 다 지켜주시지. 그랬더니 아이가 막 울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울면서 결국에는 그 앱을 하나 지우더라는 거야 마지막에. 그래서 막 울더니 나중에 그러더래요. 근데 아빠 이상해. 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이 아이의 고백, 이게 진짜 고백인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건 뭐예요? 뭔가에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아이가 게임할 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잡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입는 거 좋아하십니까? 노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일상 중에 필요해서 어느 일부분이라면 모르는데 그 이상이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성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사단에게 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이 아이가 그렇게 아픈 거 너무너무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도려낼 때는 아파요. 왜 아픈지 아세요? 사단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담은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미움을 많이 담은 사람은 미움의 사람인 거예요. 원망을 많이 담았고 비판을 많이 담았다? 그러면 늘 언제나 그 사람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도 이것이 좀 부족해, 내가 이것을 끄집어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끄집어내십시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실 건데 그 길이 못 열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 이 정도는, 그리고 자기가 타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인간이 뭐 다 그렇지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하나님 이걸, 하나님도 허락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요만큼의 구멍이 큰 구멍을 만들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이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 마음 지키십시다. 우리가 마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렇게 애불하나 울면서 삭제한 그 아이가 우리가 8월달에 수련회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게임 한 번 안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얼굴이 굉장히 맑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놓지 못할 때 그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단은 요만큼의 부분은 너는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부분만큼 뺏긴 만큼 너의 요만큼은 내 거야 아니라고요? 안 그런다고요?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단이 내 마음 안에서 아이고 너는 잘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그 부분만큼은 사단의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때 사단에게도 자유하고 사단에게 자유할 때 하나님께도 자유합니다. 사단에게 묶인 어떤 부분이 이만큼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왜? 죄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어느 만큼은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인간관계와 대한 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지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으니까 하지 말라는구나, 죄지지 말라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죄진 만큼 내 마음의 땅에 내가 20%만큼 더럽혔다면 20%는 사단에게 내 땅을 뺏긴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분노를 자꾸 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분노를 부욱 하고 낼 때 그때 나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보다는 사단에게 가까이 있잖아. 분노가 일어날 때 어때요? 내가 저걸 어떻게 버리겠어? 이 소리가 나오잖아. 그거는 뭐예요? 내 안에 분노가 지금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데 그 내 분노가 내 마음에 20%밖에 안 됐는데 이 상태는 100%로 장악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부욱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절제가 안 되면 행동으로 일어나면 살인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20% 아니 2% 숨겨져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2% 우리 이 시간에 뽑아내십시다. 그 아이가 울면서 안 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그것을 울면서 걷어내고 지금까지 안 하는 그 아이는 자유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 가운데 자유자고 사단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떳떳하게 자유하고. 여러분 우리가 왕인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건 알고 계십니까? 왜? 죄에 눌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사단이 나에 대해서 너 이렇잖아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단의 말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어. 내가 어떤 합리화를 시킬 수 있어. 하지만 당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는 말로써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더 심각해. 내가 그만큼 마귀하고 짜게 돼서 내가 죄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뎌지고 결국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나랑 내가 타협하고 그리고 사단과 타협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는 그 지경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늘 말씀 나누듯이 유다가 어때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겼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지라. 그런데 이 넣어준 것을 받아들인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 전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비양심적인 마음이 유다에게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양심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 생각 넣어주니까 그것이 그냥 박수를 쳤다는 거지. 짝짝꿍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담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자체도 모르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때로는 영적인 교만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서 나 나름대로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한계를 내가 지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딘 자가 되어가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부분도 우리가 끄집어내게 도와주셔서 이러다가 내가 지옥까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자가 저 지옥으로 끌려갔던 것처럼 내가 지옥까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아침에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행동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